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P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잘 잡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그죠. 이 비율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셈이 됐는데 시장 예사치를 상회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뜨겁다. 이런 상황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일단 지금 우리 정시도 그렇고 미국 정시도 그렇고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이번 주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이게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또 가서 뭐 빅스텝이든지 계속 이어지느냐. 이게 진짜 전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과 신호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심상치가 않다. 물론 이제 내일이죠.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도 좀 이제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이 에너지 또 농산물을 빼는 게 이제 근원 PPI니까 이 근원 PPI도 예상치보다 또어더상 이제 증가를 한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또 미시간대 5년 인플레 이 기대지수는 이제 전달과 동일합니다. 일단 이걸 보면은 일단 변할 수 있는 기반은 좀 마련됐는데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장 꾹 찍고 확실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신호인 건지 이 부분 조금 아직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해보던 것이 일단은 빅 스텝이 유력하죠, 그죠?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있어서만큼은 연준이 일부 부담은 좀 해소를 한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내일 나오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지표들을 좀더볼 필요가 있겠죠. 계절적으로 조금 크게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라든지 유가를 제외하고도 일단 인플레는 잡히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 그렇죠.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단 올라가니까 기대치보다 예상치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벌써 이것 자체가 이제 정신의 부담이거든요. 뉴욕 증시도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하락 출발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리고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추이에 이제 보다 민감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죠. 당장 나온 반응이 뭐냐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뜨겁다. 이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거두기보다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12월부터 좀 조기에 이제 이 기준금리 조정하는 쪽으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더큰 기대를 했는데 네. 우리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하나 이 기준으로 볼수 있는 것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인데 이것도 3.588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근원 PPI가 전망치를 상회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가 매파로 봐야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달라. 이런 이제 국내의 정치적인 요구가 있지만 파월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걷어내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한 기준금리 조정의 신호가 확고하다. 이제 뚜렷하다. 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도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으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갈 맞습니다.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해요. 근데, 대체적인 뭐 시장의 반응은 우리 뭐 예상치보다 그렇게 더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수치겠느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잡힌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상은 뭐 이제 빅스텝이죠. 네.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15일 날 발표될 연준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상승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가 제일 중요한 신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거에 최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믿을 만한 어떤 지표가 나온 건 아니다. 일단 내일 수치를 좀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단 연준의 FOMC 전에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건 일단 CPI가 될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아마도 뭐 페드워치라든지 이제 앞으로 그 기준금리 최종 목표치가 다시 한번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이번 달부터 조금 바뀌고 빅스텝으로 네. 바뀐 것도 그렇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이어왔던 것은 큰 폭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 판단한 그렇죠. 것이고 네. 적어도 이번 주에 이제 뭐 점도표도 좀 봐야 되고 과연 이제 0.5%포인트 이제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 2월부터는 거의 좀 이제는 뭐 베이비 스텝이 됐든 더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가느냐 이 신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빅스텝인데 내년 1, 2월에도 빅스텝을 몇 차례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또는 예상했던 것과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지수가 줄어들어야 그만큼 이제 연준에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예상치는 저번 달 대비 전달 대비해서는 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0.3%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CPI 예상치가 뭐 크게 이제 밑돈다면 우리 예상금보다 밑돈다면 아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도 상당히 이제 이 산타랠리 쪽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상황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 예상에는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 정도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인데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더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한 12월, 11월 들었으면서 조금 경기 침체 국면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그죠. 일단 내일 수치가 나와봐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또 미국 연준에서 75BP 이상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네. 요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엔 또 FOMC가 이제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내일이죠. 바로 이제 15일 있을 FOMC의 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FOMC에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향후의 방향이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달에 FOMC 발표 이후에 1월과 2월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 수치를 보면 썩 나쁘진 않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좀 신호탄이 돼서 12월 말, 1월, 2월 이렇게 이제 1분기가 가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금리가 조정되고 조금 경제가 상저하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년 전망이. 네. 좀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CPI 지표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제 미국 연준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네. 이번 주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도 순매도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언제든지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도 매도세가 좀 많았다가 조금 이제 그죠. 완화되는 예.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빅스텝 이제 이번 주에 나올 테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이 사실은 좀 눈여겨볼 지표들이 많이 있죠. 일단 내일 있을 이 PPI가 아니라 CPI죠, 그죠? 네. 네네, CPI 발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 14일 있을 발표 내용도 중요합니다. 미국 실업률과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인데, 일단 이제 실업률은 이게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정부로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서 일단 고용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임금 수준에 따라서 받는 고임금 자체가 다시 또 이것이 인플레와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있을 테고, 15일이 이제 중요한 것이 FOMC가 과연 어떤 수준으로 그죠. 이제 발표를 하느냐. 물론 이제 0.5% BP로 가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 연준의 태도를 좀알수 있는 것이 발표 전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할 테고, 16일에는 이제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어떻게 지금 미치고 있느냐. 뭐 에너지나 이런 그 물가 비용도 지금 유로존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함께 봐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 물론 이제 연준 FOMC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또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 방역 자체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 여행이나 화장품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물가 지수가 과연 연준의 이 발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은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는 있고요. 네. 그리고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2월에 유럽 쪽에서 에너지 대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두 가지 이슈가 같이 엮이면 다시 한번 산타랠리가 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요한 게 산타랠리에 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건 기준금리가 일단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대란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우려가 좀 빨리 신호가 왔기 때문에 그죠. 조기에 그런 신호가 또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독일도 그렇고 또 다른 대체 수단을 또 강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가능했고, 또 유가가 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조금 내려온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이슈가 되겠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일단 올해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완화되고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 경제에 주는 신호 자체가 더큰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중국 경제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방역도 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중국과 관련된 뭐 여행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이 경제권에 미국이나 또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그죠. 때문에 그런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면 그래도 산타랠리 가능성이 한 이번 달말 이후로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뭐 언급을 해 주셨다시피 FMC나 이런 쪽을 좀 보고 또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